안녕하세요. 친구가 시골 다녀와서 마늘종을 이렇게 많이 줬어요. 그래서 마늘종 요리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마늘종 간장볶음을 만들어 볼게요. 마늘종 250g 손질해 주세요. 꽃대 부분을 자르면 되는데 가위로 자르시거나 손으로 똑 따는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손질하시면 돼요. 마늘종은 4cm 길이로 잘라주세요. 흐르는 물에 3회 반복해서 씻어냅니다. 마늘종이 잠길 정도로 물을 넣고 식초 한 스푼 넣어 10분 놓아주세요. 흐르는 물로 헹궈냅니다. 달군 후라이팬에 식용유 2스푼 넣고 마늘종 넣어 중불로 1분 30초 볶아주세요. 불을 끄고 간장 3스푼, 물엿이나 올리고당 1스푼, 물 3스푼 넣어 불 켜고 1분 볶아주세요.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 물엿 1스푼 반 넣어주세요. 1분 후 약불로 낮추고 뚜껑 덮어 익힙니다. 뚜껑 덮고 1분 후 열어 한번 섞어주세요. 다시 뚜껑 덮고 1분 그대로 놓아둡니다. 1분 후 뚜껑 열어 양념이 사라지고 마늘종이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. 마늘종은 안 익었는데 양념이 모자란다면 물을 한 스푼씩 추가해서 마늘종이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. 불을 끄고 깨를 뿌려 마무리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